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보시다시피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혼자 노후를 맞이하게 된 체력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돼서야 깨닫게 된 것들 중에 아, 이래서 정년이라는 것이 있나 보다가 있습니다. 정년의 때가 되면 액티브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지요. 그렇다고 특별한 병증이 없는 이상 인지적 뇌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리고 세월만큼의 경험치라는 것이 쌓인지라 몸은 덜 움직이게 되고 입은 심히 부지런해집니다. 본인 시간에 축적된 견고하고 독특한 인생의 껍질들이 켜켜이 쌓이는 것이지요. 그 껍질이 단단할수록 고집스럽고 답답한 꼰대 소리를 듣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 꼰대 중 하나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과 나의 기준에 맞춰 생활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나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관계의 지속이 불편하게 됩니다. 사실 그러다 까딱 잘못하면 인생 말년이 쓸쓸하게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여러 가지 상황적 이유가 있겠지만 나눔에 인색하거나 혼자 잘났거나 불평 불만이 많아 늘 투덜대고 혀에 가시가 붙어있는지 남을 찌르는 말만 하고 칭찬과 공감에 인색하고 또 자기 연민이 강하여 언제나 본인이 제일 불쌍하고 슬픈 그래서 누구에게도 위로를 주지 못하는 서늘한 기운에 공감과 위로를 하긴 하지만 온기 없이 입으로만 하는 어휴 나도 이 중에 많은 부분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 외롭다 생각되지 않는 걸 보면 아마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싶습니다. 암튼 60쯤 살다 보면 변장에 귀재가 되기도 하죠. 자신을 포장하고 숨기는 것에 도가 트는 것입니다. 아차, 크리스천이 도라는 말. 물론 알아차리는 것도 어린 사람들보다는 빠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신앙도 이렇게 나의 생김대로 믿는구나 싶더라고요. 사실 누구의 간섭도 싫어서가 맞습니다. 심지어 내가 믿는다고 늘 주장하는 하나님의 간섭도 내 기호에 맞게 받고 싶어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즘엔 강하게 들기도 하더라고요. 신의 간섭도 그럴진데 하물며 부모 자식 또는 어느 공동체든지 다를 것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현실에서의 부모 자식 관계나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것이 당연한 것 같은 시대. 점점 삶의 끝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 있는 데다가 아직 멀었다 싶은 나이의 지인들이 앞서 떠나는 것을 보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생각이 요즘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신이 하나님이어서 얼마나 다행한지 주변에 불교 신자인 남편과 기독교 신자인 아내가 함께 살면서 서로의 신앙은 타치하지 않고 산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멋지다는 말까지 하는데 왠지 저는 염려가 되더라고요. 같이 사는 사람의 치약 짜는 습관만 달라도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만 달라도 그리고 일상에서 사고하는 방식이 다르면 자꾸 짜증내고 서로 부딪히다가 이혼도 하게 되는 인간이란 존재가 그만큼 이기적이고 연약한 존재인데 내 잘못 일일이 기록되어 심판돼서 개, 돼지 등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그런 신이 아닌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죄인에서 자녀로 살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이 얼마나 다행하고 감사한 일인지요.
요즘 나의 삶을 간섭하기 시작한 새로운 녀석. 오래 앉아 있으면 최소 1분간 일어서 있으라 간섭하고, 시끄러운 곳에 있으면 고막 다칠까 걱정하고, 심장 박동수도 체크해주며 간섭하는. 그런데 제가 그 간섭에 따라 움직입니다. 아이들은 강아지를 키우라고 하는데 어째 나는 이 녀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이요. 역시나 나의 빠르게 작동한 이기적이고 게으른 선택이겠죠. 움직이지 않으면서 머릿속에 할 일만 가득 채우고 염려만 하는. 아들에게 피클을 만들어서 보내려고 합니다. 김치가 먹고 싶은데 함께 사는 키위 친구가 냄새에 민감해서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아들을 위한 임시 방편 피클. 이렇게 해보내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것인데 이게 뭐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자식들이 알아주던 몰라주던 상관없이 무조건 해주고 싶은. 그런데 부모라고 해서 신은 될 수 없다는 사실. 신이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없어 엄마를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크리스천에겐 해당 안 되는 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엄마라는 이는 자식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하는 존재는 맞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감정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만 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걸 자식들은 알까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전화로 엄마의 안부를 물어줄 때, 5분도 안 되는 통화지만 너무 고맙고요. 어머니 날 같은 때 잊지 않고 문자 한 줄 보내준 것에 얼마나 감동하고 눈물이 나는지. 반면에 시도 때도 잊고 저 살기만 바빠하거나 엄마에게는 나눠주지 않는 마음이 보일 때, 어이구 이 녀석들아 엄마가 섭섭하다. 그런데 엄마의 섭섭함은 또 금방 사라진다는 거. 부모가 되어야 아는 것들이 있고 또 더 나이가 들어 부모의 부모가 되어야 알게 되는 것들도 있고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냥 한 가지만 알면 될 것 같네요. 엄마가 더 많이 많이 사랑한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많이 많이 날 사랑하시는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인 엄마도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데요. 감히 잴 수 없는 크기의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할지.